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엄마가 굉장히 교양 있어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할머니 얘기니까 정신 빠진 년이라고도 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 때문에 왔을라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사주 같은 거 잘 안 봤거든. 이렇게 보면 엄마 무슨 뭐 매매도 아니고 부부 사이는 예전에 깨져서 혼자 계시죠? 네. 예. 그리고 뭐 자식으로 되게 근심 걱정하고 계시는 것도 안 보여요. 어머니 나한테 왜 왔을까? 난 모르겠거든. 내가 유튜브를 좀 보니까 예쁘잖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사탄에 푹 빠져가지고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내 딸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원해 주려고 왔지요. 어? 아, 우리 어머니 좋은 뜻으로 오셨구나. 그렇죠. 어쩐까에 어머니, 나 갑자기 당황스럽네. 우선 첫 번째 어머니, 저는 젊은 아가씨는 아니에요. 애가 두 딸린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른들께 굉장히 죄송한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아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네. 어떻게 보면 정신 빠진 년지라고. 어머니, 한 가지 물을게요. 네. 어머님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 다 그러신 분은 아닌데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아버지, 아버님, 주 예수 아버지라고 하시거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시죠. 그럼 내가 물을게. 어머님이 나더러 사탄이라고 그러고 나더러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미신이라는 거잖아요, 어머님 기준에선. 네. 그죠? 그래. 미신이라는 거는 네이버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미신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엄마, 하나님은 왜 엄마한테 아버지야? 어? 무슨 족보가 그렇게 되나? 유전자적으로, 엄마, 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인지? 우리 하느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나더러 미신이라며. 응?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게 미신인 거거든? 근데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미신이라 그러는데. 엄마, 엄마가 얘기하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응, 하나님, 제가 뭐 편화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엄마가 나를 구원을 하시려면 나를 설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설득을 해. 왜, 어떻게 돼서 그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냐고. 못하겠지? 그냥 전지전능하다. 어? 내가 보기에 엄마 가스라이팅이거든? 엄마 분명히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뭐 천주교라든가 아니면 장로교, 감로교, 어?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교회는 뭐예요? 종단이 뭐예요? 엄마는? 무슨 교회 다녀요? 하나님 교회예요. 환장하겠네. 엄마, 내가 엄마랑 말씨름 더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엄마 조금 있으면 초상 날 일 있어요. 엄마, 초상이 뭔지는 알지? 돌아가실 분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당신 어머님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시면서 병원에 누워 계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건 좋은 거예요. 시끄럽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어? 오늘 네. 내일 오늘 내일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그 어머니 두 번을 죽고 백 번을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안 갈 것 같아. 왠 줄 알아? 엄마가 어? 하느님의 나라인지 하느님의 교회인지 뭔지에 미쳐가지고 싸들어다니는 동안에 그 어머님, 어머니의 어머님, 오늘 내일 하시는 그 어머님이 진짜 가슴이 한이 지고 원이죠. 나를 구원하기 전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곧 돌아가실 그 어머님 찾아가서 가슴이 한이나 풀어주세요. 나를 구원하지 말고. 어? 엄마,
사람의 도리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어? 하나님 예수법 따르는 게 다 도리는 아닐 건데 그럼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나만 섬기라고 그러고 너의 그런 신체적인 생부 생모는 나 몰라 하랍니까? 어? 당신 어머니가 병원에 가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누워 계신 지가 몇 년이 되실 텐데 그동안에 꼬박꼬박 주일은 다 지키셨을 거면서 그 어머님한테 병원에 몇 번이나 찾아갔어요. 어? 그 이름 모르는 피도 안 섞인 나를 먼 데까지 찾아와서 구원할 시간이면 당신 어머니 면회라도 한번 갔다 오세요. 어? 당신 어머니 면회 갔다 오고 뜬 눈이 아니라 한 풀고 잘 보내드리고 오신 다음에 그때 엄마 다시 봅시다. 에? 아셨어요? 나가요, 엄마. 나가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아유, 나가요!